의성군에서는 농업인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귀연제가 지난 27일 의성읍 장터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기관 및 단체장, 그리고 100여 명의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풍물지킴이 길놀이와 사물놀이로 막을 올렸습니다. 농업인의 학, 침묵을 도모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고 우리 의성군 의회에서도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농사도 잘 되고 풍년 농사가 되어서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께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농사가 풍년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이상기후 등으로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우리 농업 관련이 항상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인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래도 잘 헤쳐나왔다고 생각드리면서 올해도 의성군 농업이 풍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기원제를 계기로 해서 올 한해는 가을에 두둑한 주머니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사는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와 영농 발대식 그리고 농업인 친목을 위한 단체별 노래 경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성군 풍년기원제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워지는 농업 농촌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상호 간의 농업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풍년기원제는 농촌 지도자회 등 다양한 농업인 단체들이 참여해 정보 교류와 소통, 단합을 도모하는 공감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해 다양한 농업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에게 올해는 재해 없이 모두가 무탈하게 농사를 지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며 의성 농산물이 최고의 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